미륵공 하나로 만드는 백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꼬리 뒤쪽에서 손가락 4개 정도 길이만큼 남기고 부겠습니다. 상태에서 바람 살짝 빼주고 매듭 지어줍니다. 매듭은 살짝만 지었고요. 그 다음에 손가락이 아니군요. 네, 대략 20cm 정도 길이 방울을 하나 먼저 만들고 이 방울에 비해서 약간 작은 방울 길이만큼 하는데 살짝 밀어줍니다. 상태에서 이게 꼬임을 만들어 꼬아줍니다. 큰 고리 방울을 둘로 나눠 꼬아줍니다. 두 개 중에 큰 거를 작은 쪽에 넣어줍니다. 주입구가 있는 풍선을 사이로 넣어줍니다. 백조의 날개와 꼬리 형태를 잡아주었고요.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주입구 걸리지 않는 쪽을 집게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바람이 밀리지 않도록 잡아줍니다. 다음 주먹을 쥐면서 뒤쪽에서 바람을 이쪽이 불릴 수 있도록 살짝 밀어줍니다. 살짝 힘을 넣어서 라인을 만듭니다. 몸통 사이에 끼어서 머리를 고정하고요. 꼬리 윗부분에서 매듭을 살짝 뒤로 당겨서 살짝 내밀어줍니다. 백조가 완성됐습니다. 백조의 머리와 몸통이 완성이 됐습니다.